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어우, 베로니카가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베로니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너무 예쁘죠? 아니, 갑자기 이렇게 꽃이 많이 피네요. 이게 지금 월동이 된다고 해서 지금, 밖에 지금 나가 있다가 지금 집에 들였어요. 와, 근데 처음에는 정말 꽃이 요거에 반만 있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사왔을 때만 해도. 그런데 분갈이 해주고 물을 주니까, 와, 이렇게 갑자기 꽃이 많이 펴요.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영상 담아봅니다. 이 아이는 지금 베로니카, 단연생, 야생화고요. 한번 사면은 이제 월동도 되고, 그리고 관리만 잘하면 계속해서 이제 키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입장에 물이 들어요. 가을 되면은요, 물이 들어서 또 빨갛게 물든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개화 기간이 2월부터 4월까지 한 3개월간 꽃이 피니까요.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온도가 2월부터 4월이니까 한 24도, 25도 올라가면 요 아이가 이제 꽃이 지는 그런 식물인 것 같아요. 그래도 3개월간 꽃이 핀다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한 3,000원 주고 3개월간 이렇게 귀여운 꽃을 마음껏 볼수 있는 행복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이는 10에서 15cm 정도 자라고요. 옆으로는 45에서 60cm까지 땅을 기도로 자라는 지피식물, 그러니까 여기 옆으로 자라는 지피식물이죠. 그래가지고 화단에다 키우면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니까 더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에서 키우니까 이렇게 예쁜 분에 심어줬는데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나중에 가을에 단풍이 들어도 너무 이쁘다고 하니까 또 가을의 모습이 또 궁금해집니다. 제가 요런 작은 꽃들을 좀 잔잔한 꽃이 피는 요 식물들을 몇개 키워봤는데 요런 꽃들이 은근히 물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얘네들이 물을 말리면 좀 금방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겉흙이 마르면 물을 금방금방 주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그래서 물 말리면 안 되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한번 물을 말리면은 이렇게 작은 잎장이나 이제 꽃이 피는 식물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안개꽃 같은 거. 그런 애들은 한번 물을 말리면 좀 다시 회복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요 입장을 자세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 입장 마디마디에 진딧물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통풍이 안 되면 아무래도 병충해가 발생을 하는데, 요 아이는 진딧물이 참잘 생기는 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 요런 사이사이에 진딧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런 곳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통풍이 잘 되는 햇빛이 잘 되는 그런 자리에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진딧물이 생겼나? 안 생겼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금 키우고 있고요. 목초액이나 아니면 살충제 그런 거를 좀 뿌려주셔가지고 미리 진딧물 예방을 하면 좋겠죠? 와, 근데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정말 요거 반만큼만 꽃이 피어 있었거든요. 근데 금세 이렇게, 와, 이렇게 만발을 하네요. 신기해요. 꽃이 지고 난 뒤에 요 줄기를 삽목해주면 요 옆에 이렇게 심어주면 개체수를 더 늘릴 수 있고요. 가을에 포기 나누기로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요 꽃이 다 지고 난 뒤에 여기다 이렇게 삽목을 해가지고 좀더 풍성하게 키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3,000원짜리 주고 사는 행복. 오늘은 베로니카에 대해서 영상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